아침을 좀 거하게 먹어서 하루를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기가 막히다. 저도 저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죠. 이게 지금 이제 애니멀 더 트루 오리지널 트레이닝 팩인데요. 이 비타민이 들어가 있어요. 근데 과도하게 들어가 있어요. 알약이 컵 말약 같아. 이거를 나눠 먹을게요. 하루에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걸 나눠서 그 다음에 이제 내 식물성 지방을 책임질 땅콩 버터인데 이게 한창 제가 많이 먹었었어요. 시청자들한테 먹는 것도 많이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운동할 때 굉장히 즐겨 먹었던 것인데 이런 거는 솔직히 자주 많이 먹는 편이에요. 저희가 또 뭐 견과류를 따로 먹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좀 먹는 수준이거든요.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한 숟가락은 아닌데 한 3분의 2 정도 숟가락으로 먹고 식빵에 이렇게 같이 먹는 건 또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홍삼도 그렇고 이것도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습니다. 자, 해슬리 단백질이죠. 라인골드 WPC, WPI 40%씩 들어가 있는 독감 단백질로서 오늘 아침에부터 시작될 내 근합성 하루 섭취 단백질이 저는 운동할 때 한 두 배 정도는 먹으려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. 지금은 운동 시작하는 거라서 그렇게 많이 못 먹고 오늘 한 1.5배 정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120g 정도 먹어야겠네요. 굿바이. 잘 먹었습니다. 우리 가서 우유 좀 사러 가도록 할게요. 단옥마트 옆에 토메이로 토메이로 잘 맛있겠다. 아, 우유 사서 집에 갑니다. 4,800원이면 깜짝 놀랐습니다. 요즘 뭐 우리 젖소들 금 먹니? 2분할로 할게요. 상체 하체로 나눠서 그래야 뭐 일주일에 뭐 3번 하는 것을 제가 선호하긴 하지만 운동을 그래도 자주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자주 구경할 수도 있고 좀 그게 좀 맞지 않나. 벤치프레스 3세 3회씩 10개씩 하도록. 저는 이제 지속중량이기 때문에 60kg 밖에 안 돼요. 근데 절대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올리도록. 푸시프레스 60kg로 3세트씩 10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신기하게 벤치프레스는 60kg를 하잖아요. 푸시프레스는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60kg를 시작해요. 왜 그런지 아세요? 벤치프레스 60kg 낀 거를 갈아끼기 귀찮아서 그래요. 네. 아침 점심 너무 과하게 먹어서 속이 거북해가지고 전복죽
그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 대표님 사줬던 그 도시락에서 남은 반찬. 아, 이거 먹고 또 단백질도 먹고. 자기 전에 또 한 번 더 먹죠. 나는 먹죠. 내가 방송을 안 하게 돼도 오늘 하루는 뭐 했다 신기한 사태 보여주니까 좋네요. 좋아하실라나?